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토요일 오전 8시 27분입니다. 토요일이 토요일이니까 또 시간이 있어서 이제 녹화를 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열심히 해가지고 이 서재필을 끝내야 하는 것이죠. 서재필 그 다음에는 또 이동인 그 개화승을 얘기를 하겠고, 이동인 개화승 다음에는 외국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 주로 이제 예술가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원래 내가 이 정치, 물론 정치도 관심이 있긴 있지만 정치보다는 그 예술, 그래서 문학가라든지 시인, 그렇지 않은 미술가 뭐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관심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해두는데 이 서재필이가 너무 오래갑니다. 그런데 이 아직도 할 게 많아서요. 서재필이는 그 너무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냈기 때문에 얘기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한 20회까지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하여튼 뭐 반도 못했습니다. 여태 한 게.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의 탄압과 외세의 공격. 그래서도 뭐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서재필은 굉장히 그 파란만장한 일생을 보냈기 때문에 서재필이에 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부의 탄압과 외세의 공격. 당시 주조선 러시아 공사 스페이어는 독립협회가 러시아의 절용도 할 한량 요구를 반대하는 구국선언 상소를 올리고 언론에 공표한 것을 두고 주조선 미국 공사 알렌을 방문해 항의하고 서재필의 소환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러시아 공사관의 계속된 항의에 결국 알렌은 서재필이 봉급을 받는 즉시 출국시키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 주 미 러시아 대사 캐시니 백작은 윌리엄 맥킨리 미국 대통령에게 이를 전하고 서재필의 소환을 요청했다. 일본 역시 일본의 정부 고문으로 와 있는 미국인 윌리엄스를 설득, 미국 정부의 서재필의 소환을 강력히 요청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 경로로 서재필을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공작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이런 얘기죠. 칠러 정권과의 대립 외에도 보수파가 다시 정권을 잡자 서재필을 사형에 처하거나 살해할 모의가 진행되었으나 미국 시민권자라는 외교 문제 비화에 엮일 수 있다는 외교에 밝은 일부 보수파 의원들을 설득으로 인사들이 설득으로 살해 위기는 모면되었다. 그러니까 이 보수파가 다시 이제 정권을 잡자. 그러니까 정권을 잡는다는 건 어디까지나 뭐 왕을 갈아쳤다는 것은 아니고 내각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적인 성향의 내각이 다시 바뀌자 서재필을 저놈을 죽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갑신정변 때도 서재필이가 그 이 수구파들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수파들이 다시 이 내각을 점령하고 나니까 서재필을 죽여야 된다 이런 그 의견이 또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여론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보수파 중에서도 외교 문제에 밝은 그 사람들이 서재필은 죽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서재필은 그 미국 시민권자인데 서재필을 만일에 죽일 경우에는 미국과의 여러 가지 그 외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서재필은 죽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고종 황제에게 그는 자신을 의신이라 칭했고 고종 앞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등 완전히 미국인 행세를 한 점 역시 눈밖에 나는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1898년 러시아 및 청나라 일본 등의 서재필 추방 압력과 고종을 비롯한 대한제국 정부의 권유로 중추원 고문직에서 해고되고 1898년 5월 독립신문을 윤치호에게 인계하고 미국으로 돌아간다. 미국 정부는 서재필이 지도하는 독립협회가 열강의 이권 침탈을 비판하는 것을 보고 그가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함을 그를 불운시하기 시작했다. 한편 귀국 직후부터 그의 신문 발행과 토론, 참정권 주장을 이상한 사상으로 여긴 일부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가 서양에 가서 이상한 약물을 먹었다.
귀신이 씹어 들어와서 사람들을 오염시킨다는 등의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뭐 크기 소수의 사람들 윤치호라든가 이렇게 외국에서 미국에 가서 대학물을 먹은 그 참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 그런 사람들이나 이 서재 비리의 얘기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지. 그 당시 조선 민중이 이래 봐야 뭐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전부 다 거의 다 무식쟁이들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무식한 민중이 서재 비리에 앞서가는 얘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민중들은 조선의 민중들은 서재 비리를 보고 정신이 이상한 자. 저 서재 비리가 미국 가서 미국물을 먹더니 거기 가서 미국에 가서 뭐 이상한 뭐 약을 먹었는지 정신이 조금 돌아가지고 와서 이상한 헛소리를 떠들고 있다 이렇게 무식한 민중들은 받아들인 겁니다. 지금도 내가 그러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유식할까요? 물론 조선시대보다는 많이 이 의식구조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중에는요 아직도 이 무식한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 고종이라고 하니까 이승열이가 고졸이래 이렇게 또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이 제일 수치스러운 얘기가 뭐냐면 무식쟁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걸 제일 수치로 여겼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나는 무식쟁이하고 자랑하고 다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고종 어쩌고 하니까 이승열이가 고졸이래. 그게 뭐냐면 나는 무식쟁이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아니, 자랑할 게 없어서 나는 무식쟁이하는 걸 자랑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무식해요. 고종 어쩌고 얘기를 하니까 이승열이가 고졸이라는 걸로 그렇게 알아들어. 아직도 서재필이가 서재필 시대로부터 110몇 년이 흐른 지금도 그렇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무식쟁이가 많은데 아이 때하고 죽겠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서재필이 얘기를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서재필이가 미국에 가서 이상한 약물을 먹어가지고 정신이 헷가닥했다 이렇게 이제 한 것이죠. 훗날 서재필은 어느 날 미국 공사 알렌이 나를 찾아와 황제와 정부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니 신변의 위해가 미치기 전에 속히 가족과 함께 귀국할 것을 권했다. 그러니까 그 알렌 여러분들 알렌 아시잖아요. 미국 공사 알렌. 알렌이 그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민영이기가 칼을 맞고 쓰러지자 민영이기를 등에 업고 치료해 준 사람이 알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알렌이 고종 임금한테 굉장히 신임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알렌이 서재필을 찾아가지고 여보시오 서재필 당신이 미국으로 돌아가시오 이렇게 권유했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떠난 뒤라도 성과를 거둘 사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할 수 없이 다시 미국으로 가기로 결심했다고 회고하였다. 서재필은 거절했고 주조선 미국 공사 알렌은 서재필을 귀국시키기 위해 그의 부인 뮤리엘 암스트롱이 친정어머니를 설득하여 위독한다는 거짓 전보를 보내게 했다. 그러니까 이 서재필을 도로 미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각가지 이제 공작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작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알렌이에요. 미국 공사 알렌이 서재필을 도로 미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굉장한 공작을 펼쳤는데 그 공작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미국의 장모님이 지금 위독하셔. 그러니까 빨리 서재필이 미국으로 돌아가. 이렇게 그 거짓 전보까지 서재필이한테 올 정도였었다 그죠. 그렇게 그 아주 공작을 꾸민 겁니다. 그래서 서재필이가 이 거짓 전보를 받았어요. 미국에 있는 그 장모님이 지금 위독하다. 이런 거짓 전보입니다. 거짓 전보. 그는 이 사실을 알렸고 독립협회는 조정에 항의 공문을 발송했으며 남대문 앞에서 대규모 만민 공동회를 열고 정부의 행위를 강력 규탄했다. 서재필은 자신을 고문직으로 초빙할 마음이 확고하다면 치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대한제국 정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자객을 보내 자신을 그 암살 또는 제거하려 한 대한제국 정부와 친노파, 친일파 정객들, 자신을 정신 이상자, 역적 취급하는 민중들에 대한 강렬한 반감과 적개심을 품은 서재필은 한때 독립신문을 일본이나 러시아에 매각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윤치호 이상제의 만류로 독립신문 매각은 단념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겁니다. 민중은 무식하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도 아주 무식합니다. 내가 음악광이거든요. 음악을 굉장히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 이승열이가 뭐 춤추고 돌아가고 쿵짝쿵짝하고 뭐 요란스럽게 하는, 가만히 보니까 이승열이가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음악을 좋아한다리거든. 저 사람은 음악을 좋아할 사람이 아닌데 어딜 보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음악을 좋아한다 그러거든. 그거 참 이상하다. 또 그 지랄들이에요. 그렇게 무식합니다. 여러분, 음악이란 게 한 파트가 아니거든요.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에? 그거를 몰라요. 음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모릅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무식합니다.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고종이라고 하니까 고졸이래 또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무식쟁이들입니다. 그런데 110몇 년 전에 조선의 민중들이 오죽무식했겠어요. 그렇게 무식한 백성들이 서재필이의 앞선 생각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의회 설립운동 참여, 1898년 3월 서재필, 윤치호 등 독립협회 지도자들 간에 의회 설립 문제가 논의되고, 4월 3일 독립협회 토론회에서 의회의원을 설립하는 것이 정치상의 제일 기념함이라는 주제로 의회의 필요성을 공식 거론함으로써 독립협회의 의회 설립운동은 표면화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윤치호라는 얘기가, 이 양반이 지금 윤치호입니다. 내가 그 지금 그 대통령이 윤석열 씨잖아요. 근데 윤석열 씨가 파평윤 씨인가 아마 그렇다고 하잖아요. 근데 윤치호는 이 뭐 하여튼 이 뭐 물론 뭐 보는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윤 씨잖아요. 그런데 이 윤 씨들이 상당히 그 양반 중에 양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윤치호가 말이죠. 그 구한 말에 미국 에머리 대학까지 나온 참 지금도 미국의 에머리 대학을 나왔다고 하면 인텔이라고 하는데. 거의 200년 전에 미국의 에머리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정말 윤 씨들이, 윤 씨는 참 양반 중에 양반입니다. 여기 나무 이런 게 참 놀랍죠. 생각해 보세요. 한 200년 전에 미국의 에머리 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윤치호가. 놀랍잖아요. 그때 당시 우리 조선, 아껴도 내가 거듭 지고 되풀이된 얘기입니다만은 조선 민중들은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쟁이들이 천판이었어요. 아, 지금 내가 되풀이된 얘기지만은 내가 고종이라고 하니까 이승열이가 고졸이래? 이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무식한데, 응? 200년 전에 오죽 무식했겠습니까? 그렇게 무식했던 세상에 미국의 에머리 대학까지 나온 게 윤치호였다 이 말이죠. 그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하죠. 독립협회 구문 서재필은 1898년 4월 30일자 독립신문 논설을 통해 세계 개화 각국의 선례에 따라 의회를 설립하면 첫째, 정책의 결정 업무와 집행 업무가 분업화되어 국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되고, 둘째로 민의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어 국민과 국가가 일체감을 갖게 되며, 셋째로 관과 민의 협력하여 국가와 왕실의 기초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취지하에 의회 설립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재 PD가 주장한 거는 의회 설립을 굉장히 주장했는데 군주 국가에서도 의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온 겁니다. 의회를 만들어야 민의 백성들의 그런 그 생각을 적극적으로 그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1898년 7월 3일과 12일 독립협회는 구주 각국의 상하의원과 설치는 만국통행의 규범이라고 홍범의 준행과 인재의 등용 및 민의 채용을 주장하면서 의회 설립을 완곡하게 주장하였다. 7월 중순에 이르러 의회 설립 문제와 관련하여 조야의 여론은 일단 중추원의 의회식 개편으로 기울어졌고 7월 하순에는 중추원을 국가의 최고 기관으로 개편한다는 소리 신문에 보도되었다. 1898년 10월 독립협회와 민중이 수구파의 7대신 신기선, 이인우, 심순택, 윤용선, 이재순, 심상훈, 민영기 등을 탄핵하여 모두 퇴진시키고 내각교체를 단행시킴으로써 의회 설립운동은 결정적인 단계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그 서재 PD의 제일 큰 공로라면은 군주국가에서 그래도 그 의회 설립을 밀고 나갔다 이런 얘기죠. 뭐 이게 의회가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중추원이라는 기구가 오래가지 못하고 해산되었지만은 하여튼간에 우리나라 그 역사상 5천 년 역사상 최초로 의회 기구가 탄생되는 그런 그 역할을 서재 PD가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독립협회는 의회 설립 운동이 계획대로 진전되자 국정의 기본 방향을 관민이 협의하기 위한 관민 공동회 개최를 정부에 제의하였다. 1898년 10월 29일 관민 대공동회의에서 6개조의 국정 개혁 강령을 결의하고 정부 대신을 통해 국왕의 재가를 얻었다. 그러나 1898년 11월 4일 밤 조병식, 이기동 등 수구 반동 세력은 독립협회가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실시하려 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고종을 충동하여 박정량의 진보적 내각을 전복시키고 독립협회를 혁파시켰다. 이로써 눈앞에 둔 의회식 중추원의 실시도 좌절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 수구파들이 또 난동을 벌이는 겁니다. 이 서재 PD 활동이 이렇게 많아지면 많아지고 활동이 빛날수록 수구파들의 책동이 또 그와 비례해서 아주 강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구파의 조병식 이기동이가 주축이 된 수구 반동 세력이 독립협회가 말이야 고종을 폐위시키고 공화정을 하려고 한다. 공화정이 뭡니까? 국민이 국가의 지도자를 선출한 게 공화정이거든요. 이런 뭐 유언비어를 퍼뜨려가지고 중추원을 빨리 이걸 무력화시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중추원 실시도 좌절되고 말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갖가지 뭐 수구파들의 책동 또 미국 공사 알렌의 그 작당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결국 서재필은 또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신세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처럼 사면복권이 돼가지고 모처럼 고국에 와서 민중을 계몽하고 그 무식했던 조선 민중들의 의식을 높이고 이래서 좀 좋은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그 원대한 꿈을 갖고 귀국에서 활동을 했으나 결국 서재 PD는 또다시 미국으로 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아무리 취지가 좋고 아무리 그렇다 한들 그걸 민중이 이해를 못하고 협력을 하지 않으면은 만사가 그 헛된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재 PD가 이런 시기였었어요. 그때 당시 조선민중이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이 무식하지만 조선민중이라는 건 뭐 그 이름 말할 수 없이 무식했거든요. 그렇게 무식한 조선민중이
이 서재필과 같은 엘리트 최지식인이 하는 얘기를 이해나 할 수 있겠어요? 갖가지 모함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수급파들의 책동, 민중들의 반감, 뭐 이런 게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서재필은 또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1897년에 들어서 러시아의 적극적인 간섭 정책과 대한제국 수립을 통한 황제권 강화는 서재필과의 대립을 야기하였다. 이때부터 정부는 그를 중추원 고문에서 해고하려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그러자 서재필은 남은 계약 기간의 봉급을 모두 지불하면 해약하고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서재필은 미국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조선 정부에 계약 위반과 해촉에 대한 배상금을 요구했다. 계약 위반에 따른 보상으로 10년 계약으로 조선 정부의 고문으로 왔으나 아직 7년 10개월 남았으니 그에 해당하는 월급 28,200원과 미국으로 돌아갈 여비 600원을 포함해 총 28,800원을 조선 조정에게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조선 조정에서는 비용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부분 수용했다. 그는 24,400원의 위약금을 지불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24,400원의 위약금이 상당한 거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재필을 아직도 서재필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학자들 중에서 서재필을 비난하는 역사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한제국 정부가 재정이 거들난 그런 국가한테 어떻게 이런 거액을 요구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거액을 받아가지고 와서 서재필은 그 돈을 종잣돈으로 미국에 가서 사업을 벌인 겁니다. 응?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나는 뭐 서재필을 비난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양쪽의 입장을 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는 윤치에게 독립신문을, 이상재, 양기탁, 이승만, 이동용 등에게는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맡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다. 윤치호에게는 독립신문을 맡기고 그 다음에 이상재, 양기탁, 이승만, 이동용 등에게는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맡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에 윤치호는 서재필이 출국하면 독립협회나 만민공동회, 독립신문 등을 3년도 유지시키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는 최소한 1년 이상은 유지시킨다면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유지가 어렵더라도 1년 이상만 협회 등을 지켜줄 것을 부탁했다. 1898년 1월 15일 가토 별리공사가 서외무대신에게 보낸 서신에는 서재필이 독립신문의 소유권을 일본에 매각하려던 계획과 일본 공사 측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하지만 1898년 5월 23일 가토 별리공사의 서신 내용에 따르면 독립신문, 일본 쌍방이 각각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독립신문의 양도는 성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친일 인명사전 발간을 추진한 등 과거사 규명에 앞장서온 민족문제연구소의 김민철 연구실장은 서재필과 독립신문이 친일적 논조를 펼친 것은 러시아의 침략을 경계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본 제국주의 본질을 꿰뚫지 못한 시대적 한계 때문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서재필을 이제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친일파 인명사전에 등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러시아를 경계하고 러시아를 견제하고 또한 일본 제국주의 본질을 꿰뚫지 못한 그 시대적 한계 때문에 서재필은 그렇게 그랬다. 그래서 서재필은 본질적으로 친일파가 아니다. 이렇게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그랬다는 겁니다. 1898년 5월 14일 그는 독자와 동포들에게 올리는 인사말을 남기고 독립협회 간부들의 환송 속에 서울서 낳은 딸 스테파니와 부인을 대동한 채 용산에서 인천행 배에 올랐다. 이 스테파니는 이제 첫째 딸입니다. 미국인 부인과에서 얻은 첫째 딸을 이제 그
용산에서 출산했는데 용산에서 인천행 배에 몸을 실은 겁니다.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5월 27일 인천 제물포항을 출발해 일본은 경유해 미국으로 향했다. 한마는 애국사례를 또다시 떠난 겁니다. 자신을 박해하고 생명을 노린 대한제국 조정에 대해 분노한 서재필은 주변 시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귀국 정부가 나를 필요 없다고 하여 가는 것입니다. 라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인천항을 통해 한국을 떠난다. 한편 그가 조선 조정을 귀국 정부라고 지칭하자 예상 외의 발언에 그를 전성으로 나왔던 윤치호, 이승만, 박영효, 박정령, 이상재, 김규식 등은 충격을 받고 말문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1896년 97년 자신이 운영하는 독립신문에 입사한 이승만, 김규식 등 청년들에게 미국으로 유학할 것을 설득 권고하여 이승만, 김규식 등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는데 성공한다. 이승만, 김규식 등이 미국으로 유학한 뒤 이들의 학비를 일부 송금해 주기도 하였다. 그가 출국하고 그해 12월 26일 독립협회도 결국 해산되고 만다. 그러니까 뭐 이승만, 김규식 등이 그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때 그 학비도 일부 서재필이 보조를 했다는 겁니다. 1898년 12월 10일 최익현이 서재필 6일준의 사용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날 최익현의 상소를 필두로 1900년까지 거의 연일 서재필과 6일준, 김윤식 등을 사용에 처해야 한다는 상소가 올려졌다. 1900년 윤용선은 그가 을미사변에 개입된 인물이라며 처벌할 것을 청하는 상소까지 올리기도 했다. 그러니까 뭐 이 수급파들의 책동이라는 건 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고종임금한테 서재필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상소를 올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또 수급파 중에 윤용선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이 서재필이 이 민비가 죽게 된 을미사변에 서재필이 개입되어 있다. 뭐 이런 주장까지 했었다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서재필이 이렇게 수급파들한테 모함을 받고 비판을 받았고 그러다가 결국 그 한국을 도로 또다시 떠나게 된 겁니다. 2차 미국 망명. 그 두 번째로 미국으로 간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미국으로 이제 도망치다시피 떠난 거죠. 해부학 강의와 상점 경영. 1898년 4월 미국으로 환국. 4월부터 1899년 8월까지 미국 스페인 전쟁에 미국군 군의관으로 잠시 참전하였다. 이때 그는 미군 병원선 하지호에서 미국 육군 군의관으로 부상병의 진료와 수술을 담당했다. 미국 스페인 전쟁이 끝난 뒤 노동과 상점의 아르바이트로 활동했으나 곧 그만두었다. 바로 필라델피아 대학교 의학부로 들어가 해부학 강사가 되어 해부학 강좌를 담당했다. 필라델피아 대학의 해부학 강사직은 1914년까지 출강하였다. 1899년 말부터는 펜실베니아 대학교 위스터 연구소에서 병리학 연구원으로도 근무하였다. 필라델피아 대학의 해부학 강사와 펜실베니아 대학의 연구원으로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 1899년 조선에 있던 윤치호, 이상재, 이승만 등으로부터 독립협회가 실패했다는 전보와 연락을 접하였다. 당시 조선의 백성들은 독립협회나 만민공동회, 참정권 요구 활동 등을 백성들은 사갈시하며 갑신정변을 일으키려 한 역적 정도로 취급하였다. 그는 독립협회 운동의 실패에 크게 좌절, 민중에 대한 실망감과 증오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서재필은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던 해 나중에 큰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헨리 밀 힐먼 고등학교를 하숙하며 다녔던 윌크스베리에서 힐맨 아카데미 고등학교 시절의 1년 후배 해롤드 디모와 함께 문구 및 인쇄사업을 하는 디모 앤 제이슨 상회를 설립하였고 1905년은 해롤드 디모는 디모 앤 제이슨 상회 윌크스 베리 본점을 서재필은 디모 앤 제이슨 상회 필라델피아 본점을 맡아 경영하였다. 서재필이가 이제 인쇄 문구업을
했던 것이죠.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근데 그 서재필이가 했던 그 인쇄문구업이 상당히 번창했었습니다. 종업원이 뭐 70여 명가량 되었었다 그래요. 그런데 나 그렇게 한때는 번창했었는데 나중에는 이 파산선고까지 갔었댔습니다. 서재필은 한국 정부의 조약은 부당하고 조선이 국가로서의 그 능력을 상실함을 의미하니 지금이라도 조약을 파기하려며 을사조약에 반대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서재필이가 을사조약에 보세요. 이게 이제 을사 정부가 작성한 그 을사보호조약입니다. 이게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미국의 서재필은 한국 정부의 조약은 부당하고 조선이 국가로서의 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조약을 파기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는 윤치호에게 편지를 보내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윤치호로부터 이미 정부의 고관들이 나라를 팔아치우기로 작심한 것 같다는 내용의 답장을 받았다. 그러니까 서재필은 정말 애국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미국에서 그 을사조약에 반대하는 자기 자신의 의견을 낸 겁니다. 그는 을사조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예, 국가의 주권을 포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한 것이죠. 양자의 입양 탄원과 거절. 1898년 12월 미국으로 2차 망명을 떠난 서재필은 대한제국 정부에 상소문을 보내 양자를 들여 가기를 잇도록 허락해 줄 것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보냈다. 1898년 12월 미국으로 돌아간 이후 보낸 이 상소문은 김원홍에 의해 발견되었고 1982년 9월 8일 김원홍은 자신이 소장한 것을 국사편찬위원회 최근영 교육연구사에게 공개하였다. 이 김원홍이란 인물이 뭐 이 김원홍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서재 지금은 서재 어디까지나 이 서재필 위주로만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상소문의 내용은 주로 대가 끊긴 가게를 양자로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대한제국 정부는 그의 탄원들을 거절했다. 이후 조선 사회와 조선인에 대해 분노와 환멸감을 느끼게 된 그는 해방 후 양자 또는 봉사손을 들이라는 친척들의 권고를 스스로 물리치게 된다. 그래서 이 서재필은 자신이 아들이 없고 아들이 있었으나 그 어린 아들이 이제 갑신정변으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인 부인과의 사이에서도 딸만 둘이 있었으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그 양자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그 의사표시를 했다 그래요. 근데 여러 가지 그 주변들의 반대가 생기니까 그만뒀는데 나중에는 그 양자를 드리라는 권고를 주위의 권고를 다 물리쳤습니다. 양자를 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물리쳤죠. 을사조약 전후 1905년 민영원의 밀사로 미국에 온 이승만을 만나다. 그해 8월 5일 서재필은 주 미국 조선공사 김윤정에게 이승만을 소개하는 소개장을 하나 써주었다. 1906년 1월 윤치호가 외무협판직과 외무대신 사무소리직을 사퇴하자 그는 윤치호에게 전보를 보내 현직이 있으면서 정세를 바꿔보도록 노력하라고 충고하였다. 윤치호는 최소한의 양심마저 상실한 매국노들의 소굴에 더 이상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며 답장을 보냈다. 답장에서 윤치호는 당시 고위 관리들은 최소한의 양심조차 상실한 매국노들, 중간급 관리들은 세금만 축내는 무책임한 기생충들이라며 질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905년 민영환의 그 밀사로 미국에 온 이승만을 만났다 이런 얘기고 1913년까지 해롤드 디모와 동업을 계속하였고 1915년부터는 필라델피아에서 독립적으로 필립 제이슨 상회를 운영했다. 그 후 서재필은 필라델피아에서 1924년까지 인쇄업과 각종 장부를 취급하면서 사무실용 가구 등을 파는 필립 제이슨 상회를 경영했다. 그의 회사는
필라델피아의 상업 중심지인 1537에 소재하였다. 이후 필립 제이슨 상인은 본점 위에 필라델피아 시내 두 곳에 분점을 둔 종업원 50명의 큰 사업체로 성장하였다. 종업원 50명의 큰 사업으로 성공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기존에 경영하던 문구점과 가구점의 장사가 잘 되어 어렵지 않은 나날을 보냈다. 이때는 그 사업이 잘 돼가지고 서재 PD가 어렵지 않게 그 생활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1909년 1월 초 신문 보도와 전화 연락을 통해 신돌석이 1908년 11월 잡혀서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그러나 신돌석의 은신처를 신고 제보한 사람이 조선인들이라는 것과 신돌석이 평민 출신이라는 점을 불쾌하게 여긴 양반 출신 의병들이 일본 헌병에 자수했다는 점과 현상금에 눈이 먼 지역 주민들이 신돌석의 은신처를 알려준 점, 신돌석의 예적 등도 제보에 가담한 점을 알게 되면서 절망한다. 이후 한동안 조선 독립에 대한 관심을 줬고 병리학, 해부학 등 의학 연구 활동, 문구점 영업에 전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그 뭐 조선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 의학과 문구점 경영에만 열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일합방과 독립운동 준비. 1910년 8월 미국 체류 중 한일합방의 소식을 접하였다. 서재필은 안타깝게 생각했지만 개혁 인사들을 제거하고 척신들로부터 정부를 채웠으며 내부부터 부패한 이상 어쩔 수 없다고 봤다. 더구나 왕족들이 일본이 주는 자유를 받고 합방 은사금을 받는 것을 보고 실망, 한심하게 생각했다. 그는 친구 윤치호와 유길준이 남작 자유를 거절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였다. 그는 윤치호, 유길준과 서신을 주고받으며 미국으로 건너올 것을 종용했지만 윤치호는 가족을 책임져야 됨을 들어 거절하였고 유길준은 병으로 가지 못했다. 1914년 9월 유길준이 부음 소식을 듣고 일제치하 조선에 입국했다가 문상후 바로 출국하였다. 1916년 이승만 서재필 등과 함께 독립운동 방략을 의논하기 위해 노백린이 미국 본토로 건너왔다. 그러나 무장 독립론을 주장하던 노백린의 견해에 그는 회의적이었다. 노백린은 캘리포니아에서 재미동포 최초 백만장자 김종림 등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아 비행학교를 설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재필은 약간의 경비와 무기상 등을 소개하면서도 비용 부담과 장비 구매, 위험한 일을 기피하려는 조선인들의 소극성 때문에 장기적인 무장투쟁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그러나 조선의 독립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그는 한일합방을 자신의 황제의 불충하는 역적으로 보던 조선 민중들에게 당연한 대가로 받아들였다. 서재필은 3.1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조선의 독립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그가 제1차 세계대전 종결 직후인 1918년 12월에 대한인국국민회 중앙회장으로 했던 안창호에게 보낸 서신에도 드러났다. 오늘날 조선의 백성은 승전국 일본의 노예가 되어 구찬명을 보존하고 있어. 그럼에도 아직 누구나 창피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일본의 학대에 저항하며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려는 자가 없어. 그러니 바깥 세계에서 조선인을 위해 불쌍하다며 동정을 표하는 자가 없는 것이요. 이것이 이제 1918년 12월 서재필이가 안창호에게 보낸 이제 편지입니다. 그 뒤 그는 상점 경영과 조선인 교민사회 활동에 전념하였다. 1918년 12월 19일에는 미국에 체류 중이던 이승만,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 안창호 등에게 연락하여 영문잡지 발간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곧이어 파리 강화회의 파견 문제로 잡지 발행은 뒷날로 연기하고 만다. 1918년 11월 독일이 일단 항복함으로써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나고 다음에 1월 18일 파리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렸다. 서재필 역시 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미주의 대한인국 국민의 중앙총회에서는 평화회의에 서재필과 이승만 박사,
민찬우 목사, 정한경을 파견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들은 미국 시민이 아니므로 여권을 얻을 수 없었다. 이들은 일본 국민인 까닭에 마땅히 일본 대사관에서 여권을 받아야 한다는 게 국무부의 해명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립운동 참여 예권에서 나옵니다. 미국에서 이제 서재필이가 독립운동에 참여한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이 사진 나오는데 이게 서재필이가 이제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진이죠. 재미아니들이 활동이 활발이자 그는 미국 내 한인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활동하였으며 1919년 3.1 운동 소식을 듣고 미국 내 한인 교포들에게 만세 운동 소식을 전하였다. 2월 말 필라델피아에 방문했다가 라디오와 신문 뉴스 등으로 3.1 만세 운동 소식을 접하게 된다. 3.1 만세 운동 당시 자신이 체포되거나 죽을 것을 알고 만세 시위에 뛰어든 학생들, 기미를 누설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손목에 칼을 그은 학생들의 의거 소식을 접한 그는 깊이 감동한다. 3월 1일의 대한독립 만세 소리는 한라산을 넘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까지 들렸다. 나는 필라델피아에서 이 소식을 접했다. 조선의 독립운동이 이같이 급속도로 진전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나는 메스를 버리고 시험관을 내던진 채 밖으로 뛰쳐나왔다. 3.1운동 이후 미국 내 한인들은 단체 조직을 결성하고 서재필한테 대표가 되어줄 것을 부탁했지만 사양했다. 3.1 만세운동이 한창 진행 중이던 그해 3월 중순 서재필은 자신의 전 재산을 정리 독립운동 자금으로 바치고 동시에 미국 잡지 이브닝 레저지를 찾아가 인터뷰 조선인 문제를 다룰 것을 설득하여 승낙받았다. 이후 서재필은 미국 잡지 이브닝 레저에 한국의 독립을 세계 여론에 호소하고 일본 군국주의를 규탄하는 자료와 논설 칼럼을 기고하였다. 이 3.1운동이 한창 진행 중일 때 그때 서재필은 자신의 전 재산을 독립운동의 자금으로 써달라 이렇게 자신의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써달라고 기부했다는 겁니다. 3.1운동 직후 서재필은 독립운동을 위하여 사재를 모두 팔아서 7만 6천 달러를 모두 독립운동에 투입하였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전 재산을 모두 처분해가지고 7만 6천 달러의 달러라는 고액을 독립운동에 투입했다는 겁니다. 이때 그는 병원 외에도 60 내지 70명의 종업원을 둔 문방구점과 분점들을 가지고 있었으나 부인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들을 모두 독립운동에 바치고 파산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게 문구점과 문방구점을 했는데 이 사업이 번창해가지고 60명에서 70명의 종업원까지 거느렸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다 처분해가지고 독립운동에 기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그 미국인 부인이 굉장히 반대를 했으나 그 반대를 무릅쓰고 서재필이 이렇게 독립운동에 전 재산을 기부했다 이런 얘기죠. 3.1 만세 운동 직후 3.1 만세 운동 이후 서재필은 조선인들에게 독립의 의지가 미약하게나마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독립운동에 대한 방략을 구상한다. 교육을 통해 문화 기술 수준을 높이는 것과 미국과 국제사회에 조선의 독립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것, 조선인 인력의 해외 진출을 통해 조선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확산시키는 것 등이었다. 필요하다면 자치제라도 실시한 뒤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독립하는 단계적인 방법도 대안의 하나로 검토했다. 그러니까 우선 그 자치제라도 우선 실시해라. 그러다가 때를 봐서 이제 독립을 해라. 뭐 이런 의견도 서재필이가 냈다는 것이죠. 잠깐만요.
지금 이제 녹화를 시작한 지가 45분을 경과했거든요. 물을 좀 마시고 계속하겠습니다. 1919년 3월 3.1 운동에 호응하고 한인 교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서재필은 한국인 교민 대회를 기획한다. 서재필은 4월 초에 공지하여 4월 13일 필라델피아에서 제1차 한인연합회의를 소집하였다. 필라델피아 한인연합대회를 개최하고 의장이 되었으며 1919년 4월 13일에서 15일까지 3일 동안 열린 이 행사에는 이승만, 정한경, 유일한, 조병옥, 장택상, 허종, 노디김, 안창호가 설립한 국민의 간부 등 150여 명의 한인들이 참여하였으며 서재필과 개인적 친분이 있던 미국인 인사들도 참석하였다. 그러나 그는 열강들이 한국 문제에는 무관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서재필이 처음 갑신정변을 일으키고 처음으로 미국으로 갔을 때는 참 그때는 외로웠을 것입니다. 뭐 조선 사람을 뭐 만날 수가 없었어요. 조선 사람이 거의 뭐 그랬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시일이 흐르면서 조선 사람들이 많이 이제 미국으로 진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 땅에 뭐 이승만이도 있고 안창호도 있고 그렇게 여러 그 조선 사람들이 미국에 와 있어가지고 예전보다 서재필이가 덜 외로웠죠 이제.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조선 사람들을 틈틈이 이렇게 자주 만나고 하니까 바로 전미 한국친구회의를 조직 조선인 교포들을 결속시켰다. 그러나 그는 미국이 아무런 이득도 없이 조선을 독립시킬 목적으로 일본과 싸울 이유는 없다고 내다봤다. 3일간의 제1차 한인연합회의가 끝난 뒤 바로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세계 선언하고자 4월 16일은 필라델피아에서 열렸던 한인자유대회를 열었다. 미국이 아무리 뭐 힘이 센 나라라고 한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한국을 독립시키겠다는 그런 걸로 인해서 일본과 전쟁을 벌이겠느냐. 그러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서재필이가 생각했다는 겁니다. 제1차 한인연합회의 대회 소집 이후 8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구미외교위원회가 설치되자 구미위원회 산하에 한인통신부를 설치하고 서재필은 영문기관지 한국평론을 월간으로 발간했으며 어린이, 순난자, 대한정신 등 영문소책자를 발견하여 배포하였다. 이 책들은 서재필의 자비와 여러 한인지사들의 후원비로 발행되었으며 미국의 일본의 만행을 소개하고 독립의지를 표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이는 무료 배부 및 지방순회 강연의 홍보 책자로도 활용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미국 사회에 일본의 그 못된 만행을 이제 알리는 그런 책자도 발간하고 이래가지고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자꾸 전파를 했다는 겁니다. 한국통신부 구미위원부 한국친우회 활동 1919년 8월 한국위원부의 부위원장에 선출되었다. 그러나 3.1 운동 후 서재필은 자신의 상점을 보살피지 못했다. 드디어 상점은 파산하고 말았다. 상점의 파산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었지만 아내 뮤리엘은 그를 원망하지 않았고 그는 아내의 배려에 깊이 고마움을 느끼며 독립운동에 종사했다. 생계는 아내인 뮤리엘의 몫이 되었다. 이어 임정구미위원부에서는 미국 내 정치인과 사회단체 인사들을 초청하여 제1차 한인회의를 개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독립운동의 전 재산을 이렇게 바쳤으니까 상당히 그 생활의 어려움을 겪었죠. 그리고 뭐 하던 사업을 접고 독립운동에만 몰두하니까 독립운동에 몰두하는 게 하니까 뭐 수입이 있겠어요? 수입이 없죠. 그러니까 서재필이가 돈을 못 벌으니까 이제 그 미국인 아내 뮤리엘이 그 가정생활을 이제 책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정경제를 아내가 책임진 거죠. 바로 서재필은 제1자 한인회의 대표 기도자로 참석한 플로워드 톰킨스 목사 등 기독교 인사들을 설득, 한국 친우회를 조직하고 미국이 한국의 독립을 지지할 것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였다. 구미 외교위원부의 한국통신부에 한인연합대회의 연사로 초빙되었던 미국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의 자유독립 원조 및 한일 기독교도의 선교 자유 보장과 한인이 당하는 일본인의 악형을 영구히 방지하며 미국이 일반 국민에게 한국의 진상을 전파할 것을 목적으로 한 한국 친우회는 당시 미국 내 정계 및 학계에 부진한 친일 세력에 대항하여 조직된 기독교 네트워크로 미국 내 20여 개 도시에 지부를 두었으며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도 각각 하나의 지부를 두었다. 한국 친우회에서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박해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미국의 정치 인사들이 이를 시청하기 위해 일본에 압력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해 9월 한국위원회가 임정구미위원보로 개편되었으나 생계 문제로 부위원장직을 사퇴했다. 9월 구미위원부 고문에 위촉되었다. 그러나 생계에 종사하면서 구미위원부의 애국단체인 한국통신부와 한국친우회 활동을 병행하였다. 한국친우회의 활동은 이승만의 구미외교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러나 3.1운동 이후 서재필은 독립운동을 지원하며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써버리는 바람에 60이 넘은 고령으로 생계를 위해 다시 본업인 의사로 돌아가 일해야 했다. 그러나 1919년 9월 구미위원부 고문이 되면서 1920년 무렵 그는 다시 한인단체 활동에 다시 참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 재산을 다 이렇게 뭐 독립운동에 기부하고 아무런 수입이 없는 독립운동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무런 수입이 없는 독립운동에만 전념하는 그런 세월을 뭐 무작정 오래 할 수가 없고 돈을 벌어야죠. 그래 생활하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본업인 의사로 다시 이제 의사 활동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1920년 초 한인자유대회를 소집하고 한국독립 선언식을 거행하였다. 이어 독립단 사무처를 설치하고 애교적 활동을 하였다. 독립단 사무처는 1922년 재정난으로 문 닫을 때까지 애교 활동과 홍보 및 독립운동 기금 모금 활동을 했다. 이외에도 서재필은 한국위원회와 구미위원부 활동, 국민회 등의 강연 활동, 칼럼 기고 활동을 병행하였다. 이거는 이제 미국 워싱턴에서 이승만과 서재필이가 찍은 그림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사진을 보고 그럽다. 야, 이거 이승만의 키가 서재필보다 훨씬 작다. 이게 뭐 요즘 그 조작된 사진 아니냐? 서재필을 더 영웅화하기 위해서 이승만의 키를 줄이고 서재필을 늘리는 그런 사진 조작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조작이 아닙니다. 이렇게 키 차이가 났어요.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서재필은 원래 장대했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승만이는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 이승만이는 박정희보다는 컸어요. 박정희보다는 컸지만은 그런 이승만이도 뭐 그렇게 큰 키가 아닙니다. 그렇던 거 아셔야 돼요. 박정희는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 제일 작았었잖아요. 박정희가. 그렇습니다. 박정희보다는 이승만이 컸습니다. 그렇다는 걸 아십시오. 3.1운동 직전까지만 해도 그는 독립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원래 이승만이도 조선시대 사람이잖아요. 조선시대 사람으로서는 이승만이가 뭐 작은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지금의 시각으로 볼 땐 이승만이도 작았지만 조선의 시각으로 볼 땐 이승만이가 작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뭐 조선의 작은 사람이 아니었고 조선의 평균 키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재단을 조직해서 이를 진압하려 한 박중량 등과는 절교한다. 1920년 2월 이승만에 의해 구미위원부 위원이 되었다. 그러나 구미위원부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던 현순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갈등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1920년 2월 26일 구미위원부가 재무부 산하의 미주지역 재무관서 기능을 갖게 하고 그 위원인 서재필을 재무관에 임명했다. 1920년 3.1 운동 기념식을 뉴욕에서 준비. 1920년 3월 1일에는 한국 친우회의 뉴욕 지부 행사에 약 천여 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한국의 3.1 만세 운동과 한국의 독립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다. 1921년에도 뉴욕에서 3.1 운동 기념식을 여는데 기여해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일본이 벌이고 있던 조직적 선전 활동에 대항하고 미국인들에게 조선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 자신이 사용하던 사무실에 한국 통신부를 설립한 후 코리아 리뷰를 발간하였다. 서재필은 코리아 리뷰를 통해 미국의 대통령 미국 대통령에게 공개 편지를 보내 1882년 맺어진 조미 수호 조약을 준수하라고 요구하였다. 1921년 4월 18일 이승만이 상하이에서 의 문제로 바빠짐에 따라 구미위원부 임시위원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6월 29일 이승만이 상하이 문제를 정리하고 미국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임정 구미위원부 사무실을 돌보며 업무를 계속해 나갔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이제 상하이에 이제 그 임시정부 일을 했잖아요. 그때 이승만이가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니까 이승만이는 이제 중국 상해로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에 이승만이가 미국에서 했던 구미위원부는 서재필이가 이제 이승만이가 했던 일을 서재필이가 맡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이는 이제 그 상해의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떠났고 그 이승만이가 하던 역할을 서재필이가 이제 맡아서 해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재필이 가장 기대했던 것은 1921년 11월부터 1922년 2월까지 개최된 워싱턴 군축회의였다. 1921년 8월 일본의 해군력 팽창을 억제하고 중국 침략을 견제하려는 취지에서 미국이 주최한 태평양 회의가 열리자 이승만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표단 대표로 워싱턴에서 열린 평화군축회의에 파견되었다. 이때 태평양 회의 주제는 태평양을 사이에 둔 미국과 일본의 해군력 강화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소집된 것이라는 것을 지인을 통해 알아냈고 그는 이 기회에 일본군의 전수와 조선의 독립을 설득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곧 군축회의 조선인 특파단의 한 사람으로 선출되었으며 단장은 이승만이 맡고 서재필은 부단장으로 임명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말이죠. 내가 얘기했지만 이승만이가 서재필이 제자거든요. 서재필이가 이승만을 배제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을 가르친 스승이기는 하지만 이때 이승만은 정치적으로 정치적 인지도가 서재필보다 앞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이제 최고 책임자는 이승만이고 서재필은 그 밑에서 이제 활동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벌써 이때 이승만의 인지도가 서재필을 뛰어넘어 올라갔다 이런 얘기죠. 자기 스승보다 제자가 더 인지도가 정치적 인지도가 높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워싱턴 군축회의와 좌절 평화군축회의 직전 회의장에서 조선 독립의 정당성 당위성을 설명한 홍보물들을 지금 말이죠. 59분을 경과했습니다. 1시간 이상은 녹화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서재필 10회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군축회의와 좌절은 11회에 계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분량이 엄청납니다. 이 미국에서의 독립운동 유한양행 설립자 유일한과의 친분 뭐 엄청나요. 그래서 이제 그 서재필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얘기는 이름 말할 수 없습니다. 이름 말할 수 없이 그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10회를 녹화했는데요. 좌우지간에 20회까지는 나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10회는 이것으로서 중단하고
다음 11회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지루하겠죠? 지루하겠지만 뭐 내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뭐 조회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또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명이 보든 두 명이 보든 상관하지 않고 나는 유튜브를 계속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재 PD에 관해서 너무 오래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지루한 감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찌 됐든 계속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